네 친아버지에 관한 얘기다. 날 감싸안고 총을 대신 맞았다. 내가 악자까지 사는 이유, 그들의 복수를 위해서다. 복수하라고? 나 이제 변할 거야. 그게 내 운명이야. 역시 해냈구나. MIT에서 오랜다. 앞으로는 텍사스 출신 미국 시민권자 이윤성으로 사는 거다. 미국 이름은 존니. 이건 네 패스포드하고 아이디카드. 완벽한 신분 세탁이네요. 신분 세탁만이 아니고 널 세탁해야 하는 거야. 세 가지만 명심해라. 지금부터 넌 네 정체를 숨기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아무도 믿지 말고 아무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네 정체가 들통나면 너와 네 주변은 핏빛으로 물들 게야. 아무도 믿지 말고 아무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네 정체가 들통나면 너와 네 주변은 핏빛으로 물들 게야. 상대가 점점 안 좋아지세요. 뼈다 폐렴까지 생기셔서 더는 처치를 한다는 게 무의미합니다. 지금 밀린 병원비도 상당한데. 돈은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살려만 주세요. 나 이대로는 우리 아빠 절대로 못 보내요. 10년이에요. 식물인간으로 지내신 게. 포기하세요 그만. 나 때문에 누워있는 우리 아빠. 내가 포기 못한다고요. 내가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요.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저희 숙취음료 생생드링크에서 나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무료 시음 행사 중이거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아주 간단하게 후기한... 그런 거 다 효과 없던데. 사기 아니에요? 어머, 무슨 말씀. 저희 드링크 드시고 다음날 너무너무 속이 편하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됐어요. 저희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괜찮아잖아. 먹어보자. 감사합니다. 여기 한 병. 네, 김나나입니다. 지금요? 당장이요? 귀찮은 거 딱 싫은데 아저씨 때문에 알아봤지. 근무 직업이 다양하더라고. 밤엔 주로 총알 대리에서 일한대. 대리? 아, 대리 과장 차장 그런 거. 아, 거기 인터넷 되잖아. 곧다 물어봐줘. 뭐해? 더 안 마셔? 술 말고 우리 또 급한 일 있잖아. 나갈까? 아직도 열이 나세요? 네. 혹시 상태 변하면 아무 때라도 좋으니까 저한테 연락 꼭 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차 있어. 당신 총알 대리 맞지? 네. 하도 급히 찾으셔서. 부산 사거리에 있는 엑스터시 호텔로 갑시다. 네, 고객님. 잠깐! 김민희 씨. 나랑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아는 사람? 아니, 처음 봐. 내 이름은 어떻게 해? 난 서울지검. 안 가져왔네. 하여튼 이 아가씨랑 할 얘기가 있다고. 아! 왜 이래요 정말! 당신 뭐야? 아, 일 때문에 잠시 얘기 좀 해야 된다고요. 이름 무슨 얘기야? 놀고 가는 백수인데! 아, 잠시면 돼요. 아! 이 사람 미쳤나 봐! 아저씨! 뭡니까? 지금 여자한테 힘이라도 써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넌... 절 아십니까? 전 그쪽 같은 사람 모르는데요? 아니요. 아가씨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빠지고 김희 씨 좀 내려봐요. 아! 당신 지금 뭐 하는? 이 아저씨가 정말. 골키퍼도 옆에 있는데 들이댈지 안 될지 그렇게 궁이 안 가요? 깨끗해. 뭐예요? 안 가실 거예요? 감독님, 괜찮으세요? 아, 감독님. 옷이 이게 뭐냐? 치안으로 오해만 받았잖아. 최대한 검사처럼 안 보이는 걸로 갖고 오러. 이경환 애인은 확실했지? 다 잡은 거였는데. 말세다 말세야. 아니 왜 호텔이랑 차안이랑 구분을 못하는데? 아 왜? 왜 하도 멈춰 재미없게. 알았어. 나 내린다. 뭐야? 나 지금 도발하는 거야? 뭐야? 사고야? 2분만 참으시죠. 2분 오면 호텔이거든요. 야, 너 뭐야? 내가 못 참겠다는데 어쩔 건데? 야! 내가 아무리 한두 푼이 중요한 사람이지만 이런 저질들을 운전 더는 못해주겠네. 나 운전 못해. 아니, 안 해! 야! 운전해. 못해. 안 가. 얘가... 원래 목적지까지 2만 원인데 만 원만 주시죠. 뭐? 나도 노동했는데 대가는 받아야죠. 자, 만 원. 아니,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안 줘. 안 줘? 야, 너 지금 뭐 하는...
이야, 수표가 아주 빽빽하구만. 팁은 노 땡큐. 자, 딱 만 원 가져갑니다. 지하철역이라도 있어야지 옷이라도 제대로 갈아입는데. 내 핸드폰. 나 콜 받아야 되는데. 너 질투하는구나? 자꾸 내 스폰서 얘기만 먹고. 돈이라면 나도 많아. 그 노인네 왜 문자가 높은데? 그냥 빼기지. 경찰서에서 진짜 바로 먹어주더라니까. 뭐 눈먼 돈 펑펑 잘 주기도 하고. 눈먼 돈? 건설사 돈도 내 돈. 구청장도, 구청장 직원도 내 마음대로 줘. 봤어? 직접 받는 거? 네? 여기 어떤 여자분이 와서 주차장 좀 와달라는데요. 고객님 차에 핸드폰을 놓고 내렸답니다. 아, 미치겠네. 나 그런 여자 몰라요. 저 아까 그 만 원인데요. 제 핸드폰이 그쪽 차에 있거든요. 그거만 꺼내주시고 남은 일 보시면 안 될까요? 뭐래니? 아이, 걸어준 거 아니었는데 클레임 들어오겠네. 가요, 가. 아니, 그 차가 저기 있다고요. 제 핸드폰이 저기 있는 거 봤다니까요. 땡땡이. 내 핸드폰. 내 대리. 내 소원, 내 소원. 직접 봤어? 돈 받는 거? 아, 내 앞에서 주나. 얼마나 줬대? 응? 억이지. 어? 몇 억이나? 적던데, 수첩에. 늘 적어, 꼼꼼쟁이를. 아, 꼼꼼쟁이. 수첩? 뭐야? 쟤 뭐야?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식물인 간한테 한두 푼도 아닌 스탠드 삽입 수술을 왜 해주냐고 원문가서 난립니다. 이젠 한계예요. 포기하세요. 식물인 간은 사람도 아니에요? 17년 만에 깨어난 사람도 있다던데 우리 아빠 깨어나면 어쩌시려고요? 그깟 돈 때문에 우리 아빠 저렇게 가시게요? 돈은 제가 갚는다잖아요. 스탠드지 넣어주세요, 얼른요.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네. 거실술 합시다. 계산했으니까 시술하자고.
달고 핸드폰. 수교 잠깐만요. 이봐요. 왜 나 도와준 건데요? 도와준 거 아니야. 나 때문에 누구 죽었단 말 듣기 싫었을 뿐이야. 정말 고마워요. 돈은 꼭 갚을게요.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갚지 마. 그 돈 나한테 껌값이고 뭐 불효의 오뚜기 성금 조밀지 그쪽한테 내다 줄 테니까. 나 그 껌값 없어서 쩔쩔매며 사는 건 맞는데요. 어렵지만 불효의 수는 아니에요. 나 고마운 건 고맙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네, 김나나입니다. 일단 청와대에 들어온 걸 진심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청와대에 들어왔다고 들떠서 긴장들 풀지 말고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어떤 놈이야? 첫날부터 지각하는 간대 부은 경호관이. 옷고라진 또 뭐야? 저 경호관 아닌데요? 그럼 뭐야? 안내해서 여기로 가라 그래서 왔는데. 박사님! 여기 계셨네요. 박사? 저 날라리가? 경호처 국가지도 통신망팀은 여기가 아니라 옆 건물입니다. 아, 그 MIT에서 오신다는 박사님? MIT? 너 만 원? 맞지? 야, 너 청와대 경호관이었어? 어쩐지 빠르더라. 아는 사이야? 네. 아니요. 멀어서 못 가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MIT에서 28세라는 꽃다운 나이에 이제 막 포지 시대가 열린 이때 6G 네트워크 시큐리티 시스템으로 박사학위를 딴 이 우월한 키, 몸매의 유전자 텍사스가 자랑하는 교보 이윤성 박사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성 박사. 네? 잘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 가서 일들 해, 어? 얼른! 얼른! 아, 이 박사. 이 박사 자리 저기. 난 고 기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윤성 씨보다 한 2년 먼저 왔고요. 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청와대 생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잘 복원하고 야식 헷갈리지 않게 주문하고 분수대 정문 앞에서 잘 받아 나르면 됩니다. 왜냐? 이곳은 보안상 야식 배달이 안 되거든요. 도로 가져가셔야겠는데요. 야근 안 하는 게 제 근무 조건이거든요. 혼자 야근이 없다니? 그 뭐야? 야식 배달 넘기려고? 꿈 깨, 고기존. 그 자네가 전문성 발휘해서 계속 쭉 해. 어디 MIT한테
예, 계속 쭉 하겠습니다. 예? 합숙 훈련은 가지 말라니요? 합격 취소예요? 성질 급하기는. 대통령님의 막내딸 최다양이 재수 중인데 성격이 좀 남다르다. 어제 우리 여자 경호관 둘이 사표를 썼어. 전 대통령님 경호하라고 여기 온 거지 막내딸이 아닙니다. 어이 신입, 네가 인사 담당인가? 네 마음대로 정리하네. 그게 아니고 제 꿈이. 꿈 같은 소리 그만해. 대통령 경호 못지않게 중요한 게 가족 경호야. 지옥 훈련은 내년 신입들 들어올 때 같이 하고 6개월 훈련 압축해서 가르쳐주지. 따라한다. 1. 보고 듣고 말하지 않는다. 1. 보고 듣고 말하지 않는다. 2. 난 총알바지다. 2. 나는 총알... 총알바지다. 여러 번 문자 했었는데요.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답장이 통 없어서. 됐댔지? 껌값이라고. 할 얘기는 이게 다지? 그 500만 원어치 껌 다 씹을 수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갚게 해주세요. 계좌번호 주시면 일시불로는 안 돼도 나눠서 갚을게요. 능력도 안 되잖아. 버는 대로 갚으면. 알바 계속 뛰게? 겸업 금지야 여기. 그건 다 갚을 때까지... 비밀로 해주시면 제가... 너 혹시 이거 빌미로 나랑 어떻게 해보자는 것 같은데? 너 내 창 아니거든? 거울도 사줘야 돼? 대책 없네 정말. 카스롱을 봤네? 경호처, 국가지도 통신망, 국내외 최고의 석박사들만 모인 브레인뱅크입니다. 그깟 무술지 못한다고 무시하지 말란 말입니다. 경호처는 경호처, 저는 질 떨어뜨리는 거 못 봅니다. 우리도 더 이상 밀리지 않습니다. 신체 조건 탁월한 다 고스가 왔단 말입니다. 낙법의 다 고스인가 봅니다. 동학교 계좌번호 줘요. 아우 됐다니까. 싫어요, 갚을 거예요. 왜 이렇게 고집 피워. 아우. 우리 아빠 살려준 목숨값이니까요. 나한테는 최고로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하니까 공짜는 싫다고요. 소중할수록 힘들어도 더 버티고 지켜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 빨리 동갑께 계좌번호 줘요. 고집사네 정말. 줄게. 주면 될 거 아니야. 약속 꼭 지키는 거예요? 아우. 계약서? 아 뭐 넌 죽어도 돈 갚겠다고 하고 어차피 대리 뛸 거 뻔한데 내 대리나 뛰라고. 나 한국 사정 잘 몰라서 어리버리하니까 잔 심부름 좀 해주고 대리도 심부름도 2만 5천 원씩 모두 500이니까 한 200번이면 되겠지? 200번? 싫어? 아 그럼 가지 말라니까. 급하긴. 어디 사인하면 돼요? 아마 쉽진 않을 텐데. 쉽지 않아도 해볼 거예요. 거기
대통령님이요? 지금요? MIT에서 온 이윤성 박사입니다. 정보통신 분야에 다 고수입니다. 미국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심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한국까지 오게 됐나요? 돈이야 남부럽지 않게 아버지가 버셨으니 뭐 저 주실 테고 굳이 미국 좋은 일 하면서 살 필요 있나 싶어서요. 이거 애국자군요. 대통령님에 비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아무쪼록 국가지도 통신망 잘 좀 부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입 경호관 김나나 경호관, 신인하 경호관입니다. 김나나 경호관 27세, 유도 4단. 신인하 경호관 24세, 태권도 공인 5단입니다. 헐, 경호관 필요 없다니까? 대통령님, 이경환 의원과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 고집이 좀 세뇌니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잘 좀 부탁해요. 그냥 친언니라 생각하고 잘못하는 거 있으면 막 혼내고 그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재수생이라 좀 까칠하게 굴어요. 이해해주고. 사표 쓰고 그러지 말고 잘 좀 부탁해요. 꼭이요? 네. 저, 이윤성 박사님? 미국에서 공부하셨으면 영어도 짱 잘하시겠네요? 제가 영어가 좀 딸리는데 과외 좀 해주세요. 저 과장님, 오시면서 업무 추진 계획 알려주신대죠? 응? 그래, 가지. 자네 둘, 잘해. 뭐 저런 남자가 다 있어? 언니들, 봤지? 내 말 잘라먹는 거. 영어과에? 아마 영어를 바디랭귀지로 가르치고 남을 위인이지. 바디랭귀지? 그냥 새겨들어. 앞으로 잘해보자, 다혜야. 재수 중이니 뭐. 학원, 청와대? 학원, 청와대. 단순하겠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선이지. 업무 파악하게. 첫날부터 야근하게 띄워줘? 더 출근은 잘했니? 네. 청와대 IT도 세계 최고 소리 들을 것 같던데요? 우선 이경환에 대해 조사한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경환은 현재 우선 국회의원으로 입지를 굳혔더군요. 봉사활동 등으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구축해서 여성층 지지자가 특히 많습니다. 현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후 해원건설에게 광급공사를 도맡기고 뇌물을 받는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제가 애인에게 접근해서 알아본 바론 지역구인 구청 쪽에서도 자금을 상납받는다고 합니다. 대원들을 버릴 때부터 들려먹은 놈이더니 처단해야지. 왜 대답이 없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가 없애야 될 놈이 다섯이라고 들었는데 왜 굳이 이경환만 알려주신 겁니까? 다섯 명 중 난 이경환만 확실히 안다. 이제 우리 다섯 사람은 잊으면 됩니다. 이경환만요? 이경환을 추적을 하면은 나머지 넷은 자연히 드러날 테고. 그러니 이경환 먼저 처단을 해서 나머지 모두 모습을 드러나게 만들어라. 그럼 절 청와대로 보낸 이유는 뭐죠? 그건 나중에 알려주마. 다섯 명을 제대로 파멸시킬 큰 그림을 그리는 중이니 날 믿으면 된다. 전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파멸시키고 싶어요. 사람들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래? 너도 생각이 있을 테니 한번 지켜보마. 해운건설 계좌 추적을 해봤더니 보좌관님 부인 계좌로 들어갔더군요. 본인이 잡수셨나요? 아님 이경환 의원님이 잡수신 건가요? 그건 해원건설에서 의원님이 꾼돈이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영수증이랑 차영증 보셨잖아요. 며칠 전 작년 날짜로 급히 이제 쓴 그 차영증이랑 영수증이요. 그거야 서로 믿는 사이끼리 필요에 따라 나중에 쓰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장피재 수사관, 대원본사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경원 의원까지 세 사람 영장 신청해. 아싸! 장사관, 영장을 내가 신청할 거야. 누구 마음대로 구속이야? 이경환은 여당의 실세 중에 실세야. 불구속도 있잖아. 불구속에 누가 쫍니까? 뇌물받고 엉터리 회사한테 공사 수주 시켜주고 그럼 잡아넣는 게 검사 아닙니까? 내가 허락 못해. 정 구속시키고 싶으면 증거를 되찾아, 증거를. 그 엉터리 공사 때문에 축대가 무너져서 인부가 죽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길거리에 나앉았고요. 그걸 그냥... 증거를 찾아오라니까, 증거를! 그런 사정 하나하나 다 봐가면 너 어떻게 검사해? 어? 서울지검 특수부 김영주 검사는 이경환 국회의원의 수석 보좌관을 밤샘 조사했으나 증거를 잡지는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는다는 소문입니다. 사법부가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서 반드시 죄를 묵과하겠습니다. 어, 저 사람 그때 나랑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아는 사람? 아니, 처음 봐. 내 이름은 어떻게... 이 아저씨가 정말... 그래서 민희를 같이 쫓았던 거야? 근성이 있는데. 누구십니까? 서울지검 특수부 김영주 검사입니다. 금질기구만 김영주 검사. 집까지 찾아오다니. 내 친구지만 자네 같은 아들을 둔 김종식 이사장이 부럽군. 소환조차 불응하셔서 이렇게 직접 뵙고 여쭐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무례한 방문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을 텐데. 자네 그거 아나? 자네가 지금 날 건드리는 거 큰 실수하는 거야. 난 말이야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근본도 없고 민주주의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 권력 한번 잡아보겠다고 난리치는 거, 그걸 막기 위해서도 나하고 우리 당이 건재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 날 왜 흔드나, 흔들기를.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틀리다면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낙마하는 순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하는 거야, 사망. 해원건설 얼마나 받으신 겁니까? 장부를 압수했는데 차용증 쓰신 날짜도 하나도 안 맞고 변제했다는 기록도 없고요. 허허, 이봐. 이거 보자 하니까 정말 너무하는구만. 자네 검찰총장 안 할 거야? 옷 벗고 싶은가? 자네 성격에 변호사는 해먹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나 자네 아버지 40년 지기 친구야, 친구. 저는 의원님 같은 분이 저희 아버지와 친구 사이라는 게 창피할 뿐입니다. 뭐야? 전에 아버진 다를 것 같은가? 너 누구야?
아빠, 나도 아빠처럼 대통령 직접 모시는 경호관 되고 싶었는데. 나중엔 될 수 있겠죠? 잘할 거라고? 아빠는 그렇게 말해줄 줄 알았어. 엄마, 내가 딴 건 몰라도 비비크림이랑 립밤이랑 꼭 바르고 다닐게. 걱정하지 마. 잘 자. 오늘은 대리 안 부르려나? 심재동? 햇빛 복지관. 10,000,000원. Alright, have you ever been abroad? Okay, can answer. So we use present perfect to talk about our past experiences. Okay, class, you're done for the day. 뭐야? 아, 내 노트 달라고요. 언니 왜 그래? 미안해. 놀랬지. 네가 무서워서 빌려나 주겠냐? 꼭 이렇게 티를 내야 해? 대통령은 아빠지? 내가 아니라고! 다야. 아깐 미안했어. 언니가 경호관 처음이라서. 아빠 대통령 될 때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어. 그래서 남친구도 별로 없지만. 입어봐. 맞을 거야. 나 지금 클럽 갈 거야. 경호야 옷을 쓰는 게 아니잖아. 부디 티내지 말고 지금 야근하러 갑니다. 뭐? 헤어져? 아, 왜? 자기가 스폰서를 정리하라며. 그랬는데 네가 막상 남자한테 인기가 없는 것 같으니까 확 맛이 떨어지네. 뭐? 우리도 헤어지자. 은하도 참 아무리 유인이라도 이렇게 친하게는 못해. 나 갖고 논 거니? 나 갖고 장난한 거야? 나 갖고 장난한 거냐고 무슨 말이라도 해봐, 이 양아치 나쁜 자식아! 왜 이제 와? 기다렸잖아.
양다리를 걸쳐? 이 나쁜 자식. 야, 너 머리 나빠? 말해야만 알아먹냐? 나 너 아니라고. 나쁜 놈. 김나라 씨. 어이, 김나라 씨. 완전 넋이 나갔네. 자, 데리키스 고마웠어? 이게 뭐예요? 돈. 콩 몇 갠지 잘 세봐. 2만 원짜리 대리 한 50번 뛰어야 되는 돈이야. 안녕. 아파요? 대기야 철판 깔아서 아플 리도 없겠지만 치료비로 쓰시죠. 어, 신경호관. 뭐? 다혜가 없어져? 아니야, 여기 안 왔어. 알았어, 더 찾아봐요. 나도 더 찾아볼게. 먼저 갑니다. 업무 중이라서요. 난 서울지검 특수부 김영주 검사입니다. 변태 아니에요. 서울지검 특수부? 그거 진짜예요? 요새 가짜가 아주 많아서. 진짜입니다. 근데 이번에 무슨 알바예요? 옷차림? 알바 아니에요. 국가업무 수행 중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국가업무? 아, 혹시 경찰이에요? 그것도 비밀이에요. 제가 지금 급히 찾는 사람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저기, 지난번 나 매다 꽂을 때 데려줬던 여자요. 어디에 내려줬어요? 다혜야! 혹시 연락처 알아요? 다혜야! 다혜? 혹시 대통령 막내딸? 어? 그걸 어떻게... 취임식 때 봤죠? 아까 저리로 가던데. 가도 될 것 같지? 왜? 벌써 가려고? 가긴 머리 아파서 나온 거거든? 들어오지. 아, 덕분에 감사해요. 저 그쪽 아니었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아 참, 아까 그 여자분 연락처요. 그 재수 땡땡이나 알지도 모르는데. 재수 땡땡이요? 어제 놓쳤어? 안 놓쳤어? 놓쳤습니다. 학원에서도 마찰이 있었다며. 이래서 믿고 경험 맡기겠어? 내가 뭘 했어? 성격이 남다르댔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주의하겠습니다. 마찰은 피하면서 밀착 경호해. 젊은 애인데 자유도 없이 불쌍한 생각이야 들겠지만 어쩌겠어? 아버지가 대통령인걸. 자요. 에이, 다 식었잖아. 그럼 보온병에 끓는 물 넣고 따라다니면서 타줄까요? 사무실에서 여기가 얼마나 먼데? 자, 찍어줘요. 도장은 그쪽이 갖고, 수첩은 내가 갖고. 심부름이나 대리 한번 할 때마다 한 개씩 찍어줘요. 200개 채우면 끝이다? 뭐 미리 찍어놓은 건 아니지?
근데 그쪽에 똑같은 도장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럼 수첩도 그쪽이 갖고 가요. 어차피 페이지 다 써놔가지고 도장 찍은 거 찢지도 못할걸요? 아니 그렇게 도장 한 개가 소중한데 어제 그냥 받찍을 했어 수표. 그쪽은 뭐든 다 돈이면 되나 보죠? 키스한 거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키스? 야 그건 인사지 사과할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 이용했잖아요 날! 덕분에 난 바닥에 꽈당했잖아. 왜 이래? 쏭맥이 첫 키스한 것처럼. 너... 설... 아니 그런 거야? 아니 진짜? 빨리 도장이나 찍어줘요. 완전 제끼땡땡. 양팔 업어치기는 상대방 겨드랑이 밑에 내 팔꿈치를 들이밀어서 무릎을 낮추고 허리를 떨궈서 자세를 낮춰서 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야, 술래니까 좀 살살하지? 훈련 중에 어디를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도 야릇하게? 야릇? 자자, 어이없어. 내가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어? 너 솔직히 말해봐. 처음이었지? 맞지? 뭐라고? 너 말 논다. 대통령님한테 소개받을 때 보니까 나보다 어리던데? 교관이 존댓말 쓰면서 가르치는 거 모양 빠지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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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 박사! 아! 아! 니가 여기 있어? 어? 봤지? 봤지? 우리 팀 다 구웠어! 어? 아, 넘기긴요. 그, 자기가 넘어지다가 이 긴 다리에 걸려 넘어진 것 같은데요? 아, 난 또 넘긴 줄 알았네. 아, 엄살 그만 떨고 일어나지? 잘 아니거든요. 이 박사님. 그때 그 여자 어디 있습니까? 연락처는요? 내가 여기 있는 건 또 어떻게 알았대? 그건 정보원 보호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룻밤 상대들 번호 다 따놨으면 내 핸드폰 메모리 부족하거든요. 예? 아니 다시 만날 것도 아닌데 왜 따놓냐고요? 어우 저 바람둥이. 넌 정말 재수땡이다. 혹시 그 여자 마음에 드시나? 취향 독특하시네, 김영. 김영주입니다. 지금 조사 중인 이경환 의원과 관련된 여자입니다. 정말 몰라요? 몰라요. 더 없죠? 그럼 수고. 아, 이 여자는 도대체 어디로 숨은 거야? 어, 저기요! 아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다리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의무실에 엑스레이가 없다고 밖에 나가서 찍어보래서요. 잠깐만 기다려요. 제가 금방 찾아줘 볼게요. 어, 아니. 다. 싫어요. 내가 친사고 내가 수습한다고. 다 얼른.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내가 저 여자 다리 저렇게 만들었다니까? 아, 뭐야 안 타고. 아무래도 이쪽 차 타고 가봐야 될 것 같네요. 밀가루 먹다가 미진이 너 진짜 큰일 나. 햇빛복지관 가서 꼭 밥 먹어! 햇빛복지관? 저 밀가루는 왜 먹지 말라는 건데요? 밀가루 알러지 있는데 먹고 자꾸 피부질환 일으켜서 오잖아요.
이번엔 기도도 벗어 천식처럼 돼서 얼마나 위험했다고요. 기초수급자니까 병원비 걱정 없어서 저런다니까요. 기초수급자야? 쟤네 아닌데? 나 시간 없는데 좀 서두르지. 기초수급자 아닌데 간호사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아는 애들이야? 아, 우리 아파트에 반 지하층 있는데 거기 사는 애들이거든요. 어! 쟤네들! 잠깐만 세워봐요! 왜? 야! 니들 밀가루 먹지 말라는데 왜 또 먹어? 어? 야! 뭐야, 쟤네 안 듣고! 내가 왜? 빨리! 야, 니들 밀가루 먹지 말라는 소리 못 들었어? 괜찮니? 가. 아, 괜찮아? 대박! 아, 대박! 아. 어떻게 된 거예요? 뭐 먹는 거에 정신 팔려서 차도 못 먹어. 부모들 대체 뭘 가르치는 거야? 너 자네를 좀 급히 보자고 한 건 말이야. 다다음 달에 구청 인사이동식이던데 자네가 알고 있나? 도와주십시오. 전 의원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난 또 자네가 나 말고 어디 다른 믿는 구석이 생겼나 했지. 결식아동 보조금 30억을 혼자 주무르는 자리에 있으면서 자네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 그게 좀 어렵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이 부실하다는 민원이 잦아서. 그래도 애써 봐. 방법이 있겠지. 아이, 그 감사 얘기 어차피 앞뒷자리 맞추는 건데 뭐 어렵겠나. 아, 매번 됐잖아. 어? 자네가 믿네. 응? 가. 아이고, 고마웠어요, 윤성 씨. 에이, 그깟게 뭐 그렇게 아프다고. 뭐 하는 거야? 나 진짜 괜찮아요. 내려놔요. 아, 진짜 내려놔요. 아, 여기 왜 이렇게 높냐? 뭐야? 왜 이따 낙서해 놓은 거야? 나 키 잰 거요. 나 여기 7살 때 이사 와서 17살 때까지 우리 아빠가 거기다 키 재준 거야. 매달 1일마다 꼬박꼬박. 여기까지 데려다 줬으면 주스라도 주던지. 어? 매너 한 분은. 어머니 어디 가셨나? 아, 됐어. 내가 알아서 찾아 먹을게. 아, 근데 배고픈데? 라면 있나? 왜 남의 집은 뒤지고 그래요? 아, 요즘네. 너도 먹을래? 두 개 끓일까?
야, 이 김치 예술이다. 흘리지 말아요. 식탁도 버린단 말이에요. 버리긴 다 떨어졌구만. 새로 사. 이 식탁부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아빠가 만든 식탁에 딱 맞게 우리 엄마가 만든 거. 그럼 또 만드시라 그러면 되겠네. 근데 이 빨간 스티커 모으는 게 취미인가? 여기저기 쫙쫙 붙여놓고. 어? 그거 때문에 어떡해요? 아니 근데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 뭐 그쪽은 아는데도 물어보나? 우리 아빠 봤잖아요. 10년째 병원에. 우리 엄마는 그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은행에서 집이랑 가전제품이랑 다 가져가겠다고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취직했으니까 벌어서 갚으면 돼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잘 될 거예요. 누나! 누나! 누구지? 우리 누나가 이상해요. 숨을 못 쉬어요. 어? 왜? 풀어주고 에피네프린 서브큐를 주세요. 네. 이게 천식이에요? 그건 잘 모르고 밀가루 알러지 있어요. 근데 오늘도 밀가루 먹었어요. 알러지 때문에 아나팔라스틱 쇼크인 것 같아요. 혈압도 70에 40, 맥박도 41에, 산소 포화도도 7%밖에 안 돼요. 누나, 누나, 미지 누나. 꼭 좀 부탁드려요, 선생님. 일단 걱정들 마시고 나가들 계세요. 언제야? 나 얘네들도 몰라. 내 다리만 멀쩡했어도 그쪽 여기 오지도 않았거든요. 아, 미진아, 아빠가 늦으시면 네가 집도 좀 치우고 동생이랑 밥을 해먹든지 해야지. 밀가루 먹으면 탈나는 거 알면서 자꾸 빵이나 먹고. 언니가 뭘 알아. 우리 집 수도독 가스도 끊긴 지 오랜데. 뭐? 아저씨는? 집 나간 지 벌써 1대도 넘었어. 그럼 니네 둘이서. 하, 미치겠다 정말. 아 그럼 복지관이라도 가서 밥을 먹어야지. 왜 빵을 먹어? 왜? 복지관에서 먹겠다고 꼽아받으면 애들이 거지라고 놀리는데? 거지라고 놀림받는 것보다 누드러기라도 빵이고 라면 먹고 그는 게 나아. 가려운 게 배고픈 것보다 낫잖아. 거짓말에 듣는 것보다 낫잖아. 자라, 아픈 애가 울이며 어딨어? 내 다리만 멀쩡했어도 그쪽 안 데리고 왔거든요? 그만 좀 툴툴 대줘 좀. 여긴 뭐 이쁜 여자도 없고 이런데 딱 싫은데. 너 다리 다치겠다고 아주 뽕을 뽑을 심상이지? 아, 난 뭐 도장 같은 거 안 찍어 주나? 주민센터에서는 애들이 신청 안 한 거 알고 뒤늦게 야간급식 명단에 올려서 그럴 리가 없다 그러는데 지금 애들은 굶고 있거든요. 아, 지금 담당 직원이 지금 없는데. 아, 잠깐만요. 애들이 누구라고요?
아, 홍지동에 사는 송미진, 송도진이요. 어? 여기에는 저녁급 식비가 지급된 걸로 나오는데요? 어, 햇빛 복지관 가서 먹고 있어요. 햇빛 복지관? 애들이 먹었으니 지급 요청을 해왔죠. 보세요. 다달이 여기 계좌로 11만 원씩 입금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 심재동 씨. 얘네들 여기 급식비 지급됐잖아. 아, 근데 굶고 있어서 왔다는 거야. 아이, 그럴리가요. 아마 쿠폰 팔아서 딴 데다 쓰고 굶었다고 하는 걸 겁니다. 거지 취급 받기 싫어서 아예 안 받았다고 하던데요. 아, 요새 애들이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 줄 아세요? 아, 속지 마세요. 아, 쿠폰 팔아서 PC방에서 돈 다 써놓고 거짓말 하는 애들 많습니다. 이봐, 당신 같은 밥 먹겠어, 굶고 게임하겠어. 뭐요? 당신? 당신 뭐요? 뭐 하는 사람인데 당신이래? 나? 애들이 굶는 게 싫어. 국민들이 세금도 많이 냈는데 왜 굶어야 되는 애들이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아니 그럼 뭐야? 내가 빼돌렸다 이거야? 그거야 모르지.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 이상해 아주 많이. 아니 이 사람이 정말...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시정해 주세요.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냥 불쌍한 애들 굶기는 사람이 미운 동네 백수인데요. 준성이 이 녀석 대체 뭘 하자는 거야? 김영주 검사님 같은 사람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데요. 제 마음속까진 속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 봤다고 아무 남자랑 덥석덥석 말 섞는 너. 나 이해 못해. 계획에서 빠져라. 앞으로 처단은 내 손으로 직접 하겠다.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